자기는 아직 그냥 이거 너무 많지 않을까? 일단은 가져가실 거니까 이거 한번 팔아볼게요. 네. 250g이네. 1,000원만 더 내요. 네네. 6,000원. 네. 네네. 딸기 네네, 다 있어요. 다 있어요? 네네. 없어요? 내가 조금 이제 자꾸 안 하면은 자꾸 안 하면 조금 한가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고기 이거 뭐 이건 맛있겠다. 조그맣게 맛있게 살짝만 넣으면 저는 더 내야 되겠다. 응? 네, 드릴게요. 네네. 어? 진짜 맛있어, 맛있다?
아줌마가 생겼다 먹어서 내가 끊었어. 끝내줘. 야채 카트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 보여요. 다 끝내줘. 되게 맛있어. 원래 버섯도 안 줘. 그 고기만 딱 해주는데 너무 밀밀하더라고. 그래서 그냥 마늘은 돈 달라면 아무것도 쓰는 사람 없어. 그래서 내가 그냥 서비스로 한 손을 이렇게 해서 해줘. 다 먹고 가? 맛있다고 하는 게 낫지. 밀밀한데 있잖아. 옛날에 맛있을 것 같아. 밭에서 오늘 아직도 아주 뜯어와가지고 옛날에 생겨도 먹으니까. 원래 시내 나가면 축축을 생겨서 같이 드시는 거고 되게 맛있어. 먹으면 또 고기에서 또 놀라는 거야. 고기가 너무 맛있다고. 우선부터 말했어, 고기가. 아주 약이 딱 돼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워. 계좌에서 금방 5,000원, 9,000원, 또 우선부터 한 2,000원, 또 이게 뭐예요? 그랬더니. 닭고 안 먹은 지 왜 올리냐고 그랬더니. 아니요, 너무 맛있어가지고. 이게 시내 나가면은 처음에 막 상차고 다 서비스도 없구나. 이제 저거 기간이라 처음에 이제 개업했을 때에 그때 이거는 그냥 뭐 쓰고 없는 거라고. 옛날 고기랑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이게 원래는 체인을 하면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. 요즘에 간단 삼겹 나오잖아요. 네, 그런 식이야.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대로 줄 수가 있는 거야. 체인을 하면 이런 거 전혀 없지. 김치도 조금밖에 안 줘. 감질나. 딴데 여기저기서 사먹어 봤는데, 네. 에휴, 씨, 그거를 내가 입문 좀 안 먹고 그거 하는 게 낫지, 뭐. 너무 썩더라고. 그래서 고기는 맛있는데, 니네들은 뚜룩을 써, 스페인산. 아, 스페인산으로? 스페인산 뚜룩을 쓰는데, 그거를 구하려면 못 구하겠더라고. 그래가지고 자기네 체인이니까 안 주지. 그래서 나는 독일산 있어. 독일산. 독일산 골든바드 쓰는데, 뭐 별 차이 없어. 그거나 이거나.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. 다들 그냥 우리 선적을 잘했다고. 조금 비싸게 돌아도 입문 좀, 월세가 안 나가니까 입문 좀 적게 보는데. 그러니까 조금 넘어도 그냥 내가 그냥 줘버리고 또 서비스 좀 이래 해주고 하니까 포장이 많이 나가. 먹고 거기다가 많이 하고 궁금해서 또 먹는 애들도 있고. 먹어가지고 맛있어.